광주의 유익한 소식을 속속보바 알려드리는 광주속속 첫 번째 소식입니다. 광주시가 전동 킥보드를 사용한 후 길거리에 방치하거나 청소년 무면허 운행 등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리를 강화합니다. 광주시는 신청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개인형 이동장치 청소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면허 미소지자 탑승 제한, 사고보험 대상 확대, 무단 방치 이용자 페널티 부과 등을 추진합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 민원 신고 시스템을 운영해 무단 방치를 신고받는 즉시 수거하고요. 지하철역 주변이나 아파트 밀집 지역 등에 주차구역 110개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구도심 곳곳에 설치된 광주폴리를 더 많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하기 위해 충장 치안센터 앞에 자리한 99칸과 ACC 버스 승강장 인근에 위치한 광주사랑방 등 5개 작품에 눈길을 끄는 경관 조명을 설치해 새로운 야간 명소를 조성했고요. 또 새롭게 시작한 광주폴리 음성해설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SNS 인증 이벤트를 진행하고 쇼폼, 릴스 등의 콘텐츠를 제작해 광주폴리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손주 같은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옛 이야기를 들려줄 제16기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를 모집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 등이 추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50년에서 1969년생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데요. 서류 심사와 구현 능력 등 면접 심사를 거쳐 총 18명의 이야기 할머니를 선발할 예정이고요. 최종 선정되면 5년간 거주 지역 인근 유아교육기관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는 2월 16일까지 이야기 할머니 사업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지금까지 광주 속속이었습니다.